제4장 섬쪽 통성글로벌 복귀 섬유 시대와 복귀 섬유 연장 시대. 복귀 섬유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현지 혼재와 실제 혼재를 당간 복귀하려 했던 섬유적인 사실들에 의해 통성대 시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섬유 시대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그 시대를 이끌어온 중심민족과 중심사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복기섬유 시대의 섬유를 이루어나온 이스라엘 민족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료가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기섬유 연장 시대의 섬유를 이루어나온 기독교사는 이 시대의 사료가 된다. 복기섬유 연장 시대는 형상적 통성계 시대인 복기섬유 시대를 실제적인 통성으로 당간 복귀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있어서는 복귀 섬유 시대를 형성하는 각 시대와 그의 연출을 그대로 당간 복귀하게 된다. 예급 고역 시대 40년을 복귀 섬유 연장 시대에 있어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년으로 당간 복귀하는 통시성계 시대였다. 이와 같이 사사 시대 40년을 당간 복귀하는 교부장제 기독교회 시대 40년이 있었으며, 통일왕국 시대 120년을 당간 복귀하는 기동왕국 시대 120년이 있었다. 남북완조로 분립되었던 40년 기간을 당간 복귀하는 통수완조 분립시대 40년 기간이 있었다. 유대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 되어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유대민족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당간 복귀하는 교환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이 있었다. 또한 메시아 강림 준비시대 4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맞은 것과 같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년을 지나서야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복귀 섬유본 역사 발전 공생 공영 공의주의와 공산주의 인간의 본심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 세계를 이루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 천국인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므로 먼저 유물사관의 입각감 소위 화학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어 공산주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종교, 정치, 경제, 삼부견으로 설전해 온 역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가지로서 해결해 줄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천인류가 하나님의 심정과의 기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존재의 길에 의해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이다.